국도변에 수상한 텐트가 놓여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대체 무슨 내용일까? 제보자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요. 여기 길가에 텐트가 쳐져 있는데 빨래는 널려 있는데 뭐 누가 거처하는지는 보이질 않고 이상한 것 같아서 제보를 했습니다.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도로 옆에 아슬아슬하게 자리한 텐트 한 동. 바구니며 신발 같은 세간사리가 텐트 주변에 가득합니다. 누군가 이곳에 살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생활의 흔적들. 과연 텐트의 정체는 무엇일까?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달려가던 그때 제보 영상 속 그 텐트가 포착됐습니다. 도로에서 1m 남짓한 거리에 위태롭게 서 있는 텐트.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다 쓴 부탄가스며 프라이팬, 그리고 금방 빨아넣은 듯한 수건은 물론 목줄이 채워진 고양이까지. 사람의 흔적이 역력한 상황. 정말 이 텐트에 누군가 살고 있을까?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려보기로 했는데요. 기다림과 함께 궁금증만 커가던 그때 누군가 도로에 나타났습니다. 한 손에는 수레까지 끌고 있는데요. 여성으로 보이는 의문의 인물은 텐트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. 예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, 폭염특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도로는 열기로 후끈한 상황.